전체적인 모습을 또 이제 끌어오면서 여기서 카메라 컨트롤을 꺼내서 카메라만 찍을 거예요. 여기서 끊어볼까? 찍습니다. 아이씨. 다시. 아, 오늘 왜 이러세요? 아, 아 당황하셨어요.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아. 이 폭은 많아. 몇 장이야? 이거 테이블 생각 때 정말 좋은 거 하나 찾았어. 알리에서 저 80kg 버티는 알루미늄으로 깎은 거. 그래요? 오늘 웬만한 거 다 올라가겠네요. 네? 크기가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이거를 몇 개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사기 싫더라고. 알리에서 얼마에 팔아? 30불이었나? 30원인가? 제가 한번 올려 드릴게. 같이 사시죠. 아, 그거를 지금 아예 전 샀어. 네. 그래요? 그, 지금 그 간이 모두 포드를 만들려고 지금 조합하고 있어. 부속 이런 것 좀 어떤 놈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것. 그러니까 저도 댕겨 보니까 배 그러니까 하나로 만족할 만한 게 없고 그때 그때 조합을 해야 되더라고. 대기 종군 하겠습니다. 그 조합해서 팔으려고. 전 대기 종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이게 좁은 공간에서 찍을 거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저기 뭐야. 이런 용도인 거잖아. 이거보다 조금 더 큰데 80kg를 버틴다고? 내가 올라가 보려고 하다가 안 올라갔어. 위에 부족품이 하나 더 와야 되는데 그거 오면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카메라가 자꾸 꺼지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 하면은 찍은 거 여기 다 카메라로 옮길 수 있어요. 삭제도 가능하고. 네. 실시간으로 끌고 오네. 와이파이로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 되니까 이게. 그리고 애초에 이 얘를 브라켓에 다 연결해갖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앱도 있더라고. 소니가 왜 이렇게 액션캠 여러 개 해가지고 왜 괜히 그 저거 브라 저거 샀어. 리모컨. 네, 리모컨 10만원짜리 아우 저도 JPG만 하나 다운받아 붙여봐야지. 아까 그 이 앱을 파는 거죠? 아,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제어한다? 아니야, 루터링만? 브루투스로. 아, 그렇지, 브루투스. 네, 브루투스. 그거는 여기 컴퓨터 앱이 아니라 핸드폰 앱도 있고 아이패드용 앱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블루투스 연결하면 그 여러 개가 동시에 잡히는 거. 네, 동시에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리 보기는 또 다 돼요. 하나씩 저기 카메라마다 연결하고 미리 보기도 다 뜨고.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그런 게 1대1로 안 하고 2개는 안 하고. 미리 보기를 할 때는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거. 근데 하기가 앱이 되게 좋더라고. 이거 만든 놈이 만든 거 보네요. 이 앱을 만든 거네. 여기서 편한 게 이렇게 해갖고 JPG만 하면은 JPG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드립니다. 하여튼 모노코도 미리 생각되는 공부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네, 지금 보시면. 부속 하나 지금 시킨 지 한 4월 말 5월 초 올 것 같은데 오늘 딱 샘플 하나 보여주시면 다 다운로드 얘들아 달리자. 이 167까지 올라가고 지금 가져올까 잠깐? 네 잠깐 좀 봤더니 근데 카타 없지 지금.
그러니까 밀리포드 탁 그거는 뭘 해도 필요하더라고. 위에다가 모노포 던질 때도 필요하고 딱 원하는 게 다들 그거 노리고 있어. 근데 이거죠? 네? 네. 미디어 이게 그 사람이 개발해가 파는 거죠. 얘네 사이트에 가면은 뭐가 많더라고. 링크 하나 주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팔겠네. 이 사람 제일 부러워. 아, 사이트 만들어야지. 잘 쓰시네요. 항상 위가 안 되나? 창이 항상 위가 안 되나? 항상 위가 안 되나? 이거 번지가 저거 포토본지 거의 안 되는데 쓸 일이 없어가. 안 붙었으면 이게 뭐야? 그리고는 이제 흐름이지. 열심히 뜨는 것만이 돈 남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되거든.
아, 삼각계열 그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잠궈야 되지만 얘는 그냥 빼면 정지되거든요. 원래 이거하고 일체형 아니에요? 원래 분리되죠? 네, 아, 원래 이게 얘기 아니에요. 얘기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빨간 이게 167까지 나와. 이만큼요.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데 부러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거 그거는 그냥 빼는 거야. 그냥 그냥. 저 이거 틀어도 안 좋아요. 아, 그거 안 깨면 돼. 예, 안 되더라고. 고장 나더라고. 괜찮죠? 맞죠. 이렇게 틀다가 예, 얘는 또 썰어내. 예, 그냥 그것도 이렇게 딱 안 되겠네. 예, 무겁지 않은 거는 딱 좋더라고. 아니 근데 또 아 이게 덮는다고? 얘는 덮여주신다 그죠? 요거를 밑에 거 돌리면 2단계야. 근데 얘가 80kg까지 건든다. 제일 좋죠. 근데 가격은 얼마 안 하겠네. 3만 얼마야? 30kg 좀 넘었던 것 같아. 아 이것도 비팔랑귀는 애들 막. 저것도 몇 개를 샀거든 내가 지금. 와. 정말 허접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지금 딱 맞더라고. 좋더라고. 이건 얼마예요? 그냥 빼는 거야 그냥. 이건 얼마? 뭐 얼마 아니야. 만 얼마인가? 2만 얼마인가? 그리고 다 싸더라고. 아 이게 원래는 그 셀카 찍는 봉이에요. 이 다리는 또 따로 있어. 아~ 위에 여기에 막 조명도 달려 있어. 얘만 따로 산 게 아니라. 아 괜찮죠? 난 이거 제일 싫어해. 하는 거. 그걸 어떻게 딱 보증이 되죠? 네. 거기가 이제 빡빡하게 만든 거지. 그 플라스틱을 빡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되게 튼튼해요. 네? 튼튼하게. 네. 다른 거보단 괜찮죠. 네. 아, 막 이 벌고 이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 풀어지면 이제 작살인 거지. 아, 얘는 조립이 안 되네. 이거 네, 그래서 거기를 일체형으로 좀 만들까 지금. 야, 이거 괜찮다. 딱 좋아요. 튼튼하네. 네. 얘가 튼튼하니까. 나는 이제 DSLR도 같이 쓰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이렇게 작은 거 돌리고 하는 거 하려면 받침대 아니면은 왜 900 모노포드 있잖아요. 그것도 이걸로 이 정도면 지지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퀵실을 달아가지고 네.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 되니까 그 아답터는 다 만들어놨거든요. 세트도 하나 파시죠. 여기서 지금 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 되면 요 위에 거 오면은 이제 같이 팔아야지. 저는 일단 중문 괜찮죠? 아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 일단 마음에 들고 여기 필요했다. 아 이거를 고르는데 이게 알루미늄으로 깎은 건지 주물인지 잘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알루미늄 CNC라는 얘기가 딱 나와 있어가지고 아 제가 하나 줘볼게요. 나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고공복이든 뭐든 그러니까 전용 고공복이 아니고 개인 모노포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딱 원하는 게 뭐냐면 안경도 이런 거 밑에 박고 여기 박아가 얘가 네 번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는 중간에 아답터가 하나 필요하다. 뭔지 아시죠? 네, 알아요. 그게 필요해. 그거 만들려고 이제 계속 찾았던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돌리니까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5m도 필요 없고 한 2m나 이게 잠깐 어디 나가서 돌릴 때 이거는 가져갈 수 있거든. 저거에 딱 넣어가지고 바닥에 딱 겸용으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딱 넣고 삭삭삭삭 돌리면 내가 손으로 돌릴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정도면 4번 정도만 얘가 중간에 아답터 하나 해서 딱딱 끊기게 막 그러면 요거 하나 중간에 아답터 하나 이건 뭐 본인이 알아가지고 이걸 하던 그죠? 두 개가 지금. 왜냐면 이런 것들은 개인 따로 또 다 구하더라고. 집에 몇 개씩 있어야 되나? 근데 나도 몇 개씩 지금 했는데 얘가 된다고 얘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림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아니 진짜 가볍다. 편하잖아 또. 아니 요거밖에 안 되죠 무게가. 가방에 다른 거는 해가지고 재끼고 또 할 때도 재끼고 막 그게 금방 고장 나더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고 여기 이제 아답터가 있다 이제. 그렇죠. 네 번째 끼는 박동이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나. 근데 그 고공봉을 할 때 일단 이건 박동이도 중요하지만 수평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레드로 돼 있어야 된다고.
아, 여기 기울임 잡아야 돼. 이렇게 볼에서 하나 끼우고 그 위에 각도가 있어야 돼. 다음에 볼레드나 사발이나. 네, 뭐 사발도 괜찮죠. 근데 이제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맞죠. 기존 거 끼면 막 언밸런스하고 크기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게 마음에 들어. 그 아예 그냥 깎은 거야 통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 짱은 되게 아니 그거 저 몇 개 있는데 풀어서 어 잘 나왔다. 내 네, 손 다 잘렸어. 오, 잘 나왔네. 아, 역시.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네, 그쵸. 이 다리가 정말 튼실해보여. 80kg 이게 다. 올라가볼까 하다가, 에이, 또 부러지면 또. 아니, 부러진 거보다 사람 다칠까 보다. 이거 부러진 거야. 귀 얇은 사람들 미니 알리에서 미니 삼각대 치면은 검색 나와요.